잠깐만, 이게 맞게 트는 거 맞나? 이게 진짜 맞아? 조회수 보니까 맞는데? 안녕하세요. 음악을 리뷰한 남자 프로스 미친 감성입니다.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입니다. 지금 저한테 DM으로 방탄소년단 팬분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는데 버터 리믹스 버전을 듣는데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오묘하며 되게 웃기다. 이게 도대체 무슨 음악인지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실 수 없나요? 라고 연락이 왔고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조회수가 꽤 높아서 얼마나 요상한 음악이길래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리뷰해볼게요. 이 코드가 왜 이래? 마이너로 갔네요. 이게 원래는 A 플랫 메이저였으니까 F 마이너로 갔어요. 이게 뭐야? 이게 계속 그 코드네? 잠깐만, 이게 뭐야? 이거 뭐 계속 이거 뭐 코빅 버전인가요? 이게 일단 원곡보다 더 베이스 기반으로 한 하우스 느낌이 강하게 나긴 해요. 잠깐만 이게 맞게 트는 거 맞나? 이게 진짜 맞아? 조회수 보니까 맞는데? 아 이게 맞는데 아 큰일났다. 좀 더 들어볼게요. 사실 저는 이 원곡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어색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다면 이게 원래 곡은 메이저 곡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대놓고 마이너로 바꾸면 사실 원곡에 익숙한 사람은 무조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.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이 학교 종이 땡땡땡은 이렇게 밝은 노래지만 만약에 이거를 마이너로 바꿔버리면 굉장히 어색하죠. 근데 혹시나 이게 더 좋다면 음침한 사람. 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멘붕이라서 이게 어디까지 일어나 계속 들어볼게요. 아 이거 진짜 코믹적인 반전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진짜 대놓고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뭐야 이거. 잠깐만 근데 이 제이오 표정이랑 그래 이거는 코믹 버전 같은데요 구독자님. 여기 이 정국님도 자기도 웃겨서 웃음 참잖아요. 이거 색스폰 멜로디 뭐야? 한 번은 나오겠죠?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죠? 이게 지금 슈가님은 원곡보다 더 멋있고 반주랑 잘 어울리고 그죠? 네, RM님도 굉장히 지금 잘 어울리죠? 이제 모르겠다. 이게 낚인 것 같은데. 이거 리믹스 맞죠? 그죠? 여기가 원곡 같은데, 이제? 확실히 베이스 라인이 랩에 잘 어울려요.
오늘의 키포인트 여기서 드디어 나왔네요. 사실 오늘의 키포인트를 못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 베이스 반주가 앞부분의 그 보컬 멜로디랑 잘 어울렸나요? 아니면 지금 방금 들은 슈가, RM, 제이홉님이 부른 랩 파트가 잘 어울렸나요? 랩이죠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이스가 굉장히 멜로디컬한데 보컬 멜로디도 굉장히 멜로디컬하면 이 멜로디 두 개가 굉장히 치고받고 싸우게 돼요. 그래서 이 원곡 베이스를 잘 들어보시면 베이스가 멜로디스럽지 않게 계속 한음으로만 가요. 그래서 원곡은 한음으로 가는 이 베이스가 굉장히 멜로디컬한 보컬과 잘 어울렸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리믹스 버전에서는 베이스가 멜로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멜로디 성향이 전혀 없는 랩이 찰떡궁합으로 잘 붙었던 거죠. 아 근데 이게 아 다 듣고 나니까 이 베이스 라인이 너무 강렬해서 아 원곡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걸 노린 건가?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